이게 고사리 밭이라고요. 다 폈잖아요, 이제. 아, 이게 고사리 밭이에요? 네, 내년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게. 여기가 그러면 말씀하신 오미자. 예. 오로지 혼자 힘으로 짓는 농사다 보니 수월치는 않다 하십니다. 이거 다 마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상태가? 여기 열매 여른 거예요, 지금. 어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그래도 있네야지. 이제 익어가지고. 금년이 이제 제일 부실해요, 5년 차라. 8년 차래도 농사는 아직입니다. 우리 풀은 찍지 마세요. 시골 사람들한테 욕 봐가지고 먹어요. 그래도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라네요. 저 청구석 가서 뭐 하나고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아직 젊은데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이제 나는 무인도에서도 살 수 있다.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 찾은 곳 바로 오지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이자 요리사인 황인철과 함께 떠나는 힐링푸드 힐링여행. 소박하지만 건강한 어머님 손길 담긴 추억의 맛을 찾아 닥터 황의 힐링푸드. 진수성찬도 이것 없인 먹히지 않는다. 한국인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 오늘의 힐링푸드 김치. 야, 저게 다 배추밭이네. 해발 600m가 넘는 서늘한 산빛 아래서 백두대간 전기받고 자라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들. 여기도 배추밭인 것 같은데 하나도 없네. 저기 사람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는 저기 배추밭이 많은데 여긴 배추가 하나도 없어요. 예, 봄에 심었던 것은 예. 이미 7월 달에 다 팔렸고 이제 김장배추를 심습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속이 꽉 차는 김장배추. 그 한 통을 키우기 위해 모종을 심는 날로부터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70일을 밭에서 살아야 한다. 여기는 배추가 이렇게 다 팔렸어요. 품질이 좋아서 예. 유기농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빨라갔죠. 유기농. 벌레의 물음병까지. 배추를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유기농으로 키우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자, 그럼 어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귀한 고랭지 유기농 인증 배추 구경 한번 해보시죠. 배추가 못났다. 왜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적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아유, 다 썩었네 막 그런. 빨리 썩은 것이 유기농입니다. 못나서도 고소하고 아삭한 맛은 일품. 개. 예. 괜찮지요? 야, 이거 예. 과자인데요? 되게 고소한데요? 계속 드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랭지 배추김치 담그기. 아니, 어디로 가세요? 여기 계곡으로 가야죠. 아, 그, 네. 저기. 아니, 왜 계곡? 무슨 속으로요? 일급습니다, 일급. 이야, 근데 강원도 깊은 산 중에 터잡은 농부. 유기농 배추가 맛있는 김치의 첫 번째 비결이라면 마당 옆으로 흐르는 산골짜기 맑은 계곡물은 이 집 김치 맛의 두 번째 비결. 배추를 다듬어 차가운 계곡물에 던져놓으면 흐르는 계곡물이 배추잎 상하지 않게 자연스레 씻어줍니다. 수도값은 안 들겠네요. 수도값은 안 들죠. 그리고 또 수도를 통해서 나온 물보다 자연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더 좋죠. 맛도 좋고. 시원한 계곡물에 앉아 절인 배추는 다시 계곡물로 씻어 양념에 버무리면 되는데 여름 김치 시원함을 더하려면 고춧가루보다는 붉은 해고추를 직접 갈아넣는 것이 좋다. 갓 담고 아삭한 맛에 먹는 김치도 좋지만 새콤하게 익히면 맛도 영양도 더욱 좋아지는 김치. 그래서 김치는 주부들에겐 가장 귀한 보물. 김치 맛을 볼 수 있군요, 드디어. 김장김치 한번 맛보실래요? 아, 김장김치. 네. 아, 배고파. 지난해 담근 김장김치. 1년이 돼가도 아삭한 결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닥터황. 맛있나? 밥이 필요해요, 밥이. 역시 먹을 줄 아는 닥터황. 뜨거운 밥에 시원한 김치. 맛있겠다. 마이무라.
일반은